야, 근데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옛가을비. 네. 오늘 우리에게 또 소중한 이 가을비처럼 이 추억을 남겨줄 오늘의 주인공은 유인 씨는 아마 모를 수 있어요. 누구야? 어떤 분이? 예전에 그 드라마를 내일은 사랑이라는 청춘 드라마. 아, 그 당시에 이병헌 나오고 고소영 씨 그리고 박소윤 씨랑 거의 뭐 할 때면 양대 삼박이 이룰 정도의 최고의 네. 청순 미니에서 최근에 그 청담 마녀로 마녀 급 변신한 김정만씨입니다. 네. 아~ 내가 누군지 아니까. 건물주? 넌 사과 안 해, 조카? 짠. 파티 끝. 이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종갓집. 종갓집? 예. 종갓집이라니? 종갓집이라니? 종갓집에서 자랄게요. 종갓집이 뭔데? 잠깐만. 야, 지금 현중이 없어가지고. 아니, 유인도 지금 모르잖아. 괜찮나 싶었는데, 종갓집, 종갓집. 참, 가을비와 함께 추억의 손맛을 저희들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정란씨! 네. 오셨어요? 네. 호동씨 노래, 호동씨 노래. 네. 아, 정란씨! 감사합니다. 아, 또 예뻐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온다고 해서 아침 또 꽃다장. 아, 그런가 봐요. 좀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쵸, 종갓집에서 살았다면서요. 아, 저희 집 종갓집이죠. 그러니까 집이 종갓집이에요. 몰랐어요. 네, 네. 저 어렸을 때 제사를 거의 1년에 한 12번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과정만 보더라 어깨너머로 얼마나 이게 그, 그렇죠. 그 손맛을 많이 더덕했겠어요. 저희 둘이서 하루 종일 제사 음식 했었죠. 전 만들고. 그 올집밥 테마가 제사 음식입니까? 아, 제사에 제사에 제사 누구 제사를 지내요 여기서? 누구 조상님 제사를 지내요? 자. 제사 음식은 아니고 예, 예. 오늘 저희 집 집밥 테마는요. 밥상의 품격. 이탈리안 퓨전 밥상? 어머, 처음이지 않아요? 알리올리오? 어, 알리올리오 좋아하죠? 아, 내가 그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네. 네. 얼마나 좋아하는 찾아서 여기까지 소문이 나요. 이탈리아 음식을 예전에 제가 배웠었거든요. 아, 배웠어요? 네, 이태리 음식도 배웠고 한식도 배웠었어요. 네. 이거를 좀 크로스 오버해서 오늘 어떻게 믹스를 할까? 네, 퓨전으로. 어. 네. 그럼 오늘 왠지 막 네. 치즈들이 좀 있나요? 치즈도 있고 파스타 있는데 거기 된장도 있고요. 된장도 파스타에 된장. 저희한테 네. 실험하시는 건 아니죠? 진짜. 네. 어, 입고 기네요. 아, 기가 진짜. 네. 지저분한 꼴을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 스타일이. 네. 늦게 들어와도 청소는 좀 하고 자고. 예, 예. 야, 딱 보니까 보안이 다 빌렸고, 이제 남자 한 번만 딱 들어오면 되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아, 이 방은 그냥 저 뭐 컴퓨터도 쓰고, 그리고 우리 저기 동생들, 매니저들 막 늦게 끝나면 와서 아. 잠도 자고. 아니 그러니까 저 집이 이거부터 보는 네. 손님이 꽤 높으시네. 아 그런 식이에요. 아, 아 저기 시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가요도 많고 팝도 많고. 네. 아, 이 시기였네요. 아 윤종신 선배 그 박수 들으시네요. 아유 윤종신 씨 시디 있죠 당연히. 이 시디가 93년에 나온 제 3집이에요. 아. 나왔는데 이때 네. 이 앨범 엘피가 레코드방에 걸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와 강남길이 앨범 냈다고. 그 사진이 강남길이 지금 아 진짜 있어요. 예. 있네요 진짜 예. 얼굴에 교정 전이라 예, 오빠 잘생기셨었네요. 어? 네. 지금 유인아 있대네요. 6대 네 26 와우. 맞아요. 제가 내 그때 때니까. 그때 정란 씨가 저희 프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 아,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어요. 네, 고정으로도 프로그램도 했었죠. 그래서 네. 좀 불편한 게 있네. 왜요, 불편한 거? 저희 분이 왜?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한 바람 봐봐요, 듣고. 다 지난 일인데, 뭐. 뭔 소리야, 이게. 여기가 우리 여배우의 침실.
아,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입구에 대문 앞에 침실을 보통 침실을 안쪽으로 놓는데 구조상으로 저쪽이 네, 근데 저 원래는 저